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베이스먼트는 이쪽 끝인 것 같았습니다. 락. 자, 그러면 아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뭔가 랜턴 같은 거 없나? 이거 들고 다닐 수 없나? 너무 어두운데? 저 끝에 뭔가 선 같은 게 보여, 그죠? 아씨, 또. 너무 어두워서. 선. 테이블 칩스. 됐고. 좀 던져놓고. 노트. 사만다, 땡스기빙 홀리데이에 너의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플레이버풀한 포테이토를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너희 부모님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거 정말 이상했지만,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어. 이 너희 아빠가 30초 이상 이렇게 어색해하지 않고 있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했어. 너의 친구이자 Confidant in Lonnie. 아빠가 되게 팬시맨. 근데 이거 그거잖아. 프링글즈. 아, 데소토였다. 데소토. 로니 데소토. 데소토씨. 이 기회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만난 이후에 당신 아버지 집에서 멋진 호스트로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가족의 땡스기빙은 그두 이벤트 중에서 더 즐거웠다고 내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매우 즐거웠는데요. 굉장히 격식 있고 눈이 높은 뭐 그런 사랑스러운 여성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때에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요? 사만사 그린브라이어. 이렇게 여기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놀기도 했던 것 같네요. 여기에는 별게 없고. 여기 뭐 있다. 사만다랑 로니의 하트네요. It's different now. 달라. I mean, we still hang out all the time like before. But now when no one else is around, well, you know. So you could say we're dating. But it's secret. Secret dating? I don't know. I mean, I guess that's the real difference. Now when we get off the phone or go home for the night, where it's just quiet and we're alone, we say I love you. 아니, 이런 거를, 땡스기빙이 지났고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집안에 이렇게 막다 흩어뜨려 놓냐고.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전이랑 똑같이 같이 놀러 다니고 하지만,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비밀이야. 비밀로 사귄다?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진짜 차이겠지. 우리가 이제 전화를 끊거나 각자 집으로 밤이 되어서 돌아가거나 혹은 조용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해 라고. 그렇군요. 퍼니스가 있댔더니 이거구나. 너무 어두워서 이거를 특별히 건드릴 이유는 없겠죠? 켜졌다. 다행이다.
다양한 것들인데 하나씩 봅시다. 리드 컬리지고요. 축하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트랙에 붙었나 보네요. 리드 컬리지에 기여할 게 많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랑 이거 봤을 때 75%까지는 이제 파이낸스 AD를 해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첨부한 다큐멘테이션에 따라서 스케줄이라든지 세컨드 트랙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될 거고, 그리고 풀타임 스칼러십에도 원하면은 한번 내보면은 뭐될 수도 있고 라고 하네요. I'm so stupid sometimes. I was telling Lonnie that I got into my college summer program thing, and I was all making plans like, you should come visit me, stay in my dorm room. But she said, Sam, I ship out on June 6th. I was like, ship out? To where? She said, to basic training. What did you think I was doing all that ROTC stuff for? I guess she's been planning to join the army right after high school since she was like 12. And I guess she's really going to do it. So I was like, after graduation, I'm just never going to see you again? She said, let's just have fun while we can. 난 너무 가끔씩 너무 바보 같아. 내가 러니한테 나 이제 대학교 서머 프로그램에 갔다는 거 얘기했고, 그래서 막 오라고 막 우리 기숙사에도 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러니가 말하는 거야. 쌤, 나 6월 6일에 떠나. 지금 6월 7일이죠. 에? 뭐라고? 어디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훈련하러. 너 내가 ROTC 계속 하고 있는 거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로니는 12살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군대에 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려는 거 같아. 그래서 난 그럼 우리 졸업하고 나면 너 다시는 못 보는 거야? 라고 했고 로니가 말했어. 우리가 할수 있을 동안에 즐겁게 지내자.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렇게 하트를 이름 새긴 거를 살려고 했던 것도 같습니다. 여긴 다 책들이고, 리차드 그린 브라이언은 가족이 아닌데? 썸띵 스톡? 엑시덴털 세이브. 뭐가 붙어있다. 테렌스 씨 린드 가까이 와서 다시 볼까요?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은데? 테렌스 씨, 당신의 새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권이네요. 잠시 테렌스 그린브라이언, 리차드 그린브라이언은 가족이야? 아빠구나. 저자의 첫 번째 퍼블리쉬한 매뉴스크립트는 굉장한 거죠. 이번 오후에 이걸 읽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작가의 작품은 그가 소중히 여긴 것을 이제 구체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이런 점에서 당신의 작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비춰지는 이 렌즈가 좀 불필요하게 그 장르의 클리셰나 사이언스 픽션의 그 디엑스 마키나에 의해서 좀 너무 불필요하게 흐려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대한 저자들은 그대의 삶을 더 명확하고 정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렌즈는 그들의 생각을 왜곡시키지 않고 통과시키게 되거든요. 당신이 이런 출판이라는 굉장한 거에 살아남았다는 것에 축하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이 장르의 독자들은 이 책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티파이스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사랑과 격려를 담아 리차드 그라임 브라이어. 테렌스 씨의 아빠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네요, 이 주인공의. 이 책에 대해서 약간 더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Shared Artifice는 무슨 말이지? 근데
아, 이런 기교를 좀 떨어뜨려 좀 빼주면 좋겠다. 너무 기교를 부린 거 아니냐? 이 장르에 맞춰서 조금 덜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네요. 맞는 말이죠. 보통은 엄마의 시티즌십 이런 게 있어? 캐나다 사람인가 봅니다. 원래는 됐고. 샘? 아, 로니가 보냈네. 멀티노마 폴에서 이렇게 적어. 클레스트립에 있고 3월인데 이 학교 사람들이 오레곤에 가본지나 모르겠는데 오레곤은 엄청 춥고 비가 많이 오거든.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잠시, 너 여기 있지?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기프트샵에서 찾고 있으니까. 사랑해. 야, 뭔가 같이 클레스트립을 갖고 지금 기프트샵에서 각자 이렇게 적은 거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보낸 게 아니라. 아, 그러네. 여기 스탬프랑 이런 거 없네. They tell you to stick with the group on field trips, Katie. There's a reason for that. Lonnie and I snuck off on the side paths at Multnomah Falls and got a little lost. Okay, a lot lost. Like, for hours. Right before the bus left, we found a trail and came running down the path, soaked and covered in mud, shouting for the bus not to leave. The school called home. Mom and Dad said, You didn't get into trouble like this before you met that Lonnie girl. But I don't think they know about us. The kids at school, though, I'm really afraid that's a whole other story. Stick with the group, Katie. Stick with the group. 뭔가? KT는 나잖아. 사람들이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전 그룹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로니랑 나는 멀티노마폴에서 그 사이로 샜다가 좀 길을 잃었거든. 사실 엄청 몇 시간 동안. 하지만 버스가 떠나기 직전에 우리가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달려왔어. 그래서 그 진흙이랑 이런 거 흙탕물에 흠뻑 젖어서 버스 보고 떠나지 말라고 막 고함 지르고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전화했어.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 있지. 네가 그 로니 애를 걔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학교의 친구들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그룹에서 벗어나지 마, KT. 그룹에서 벗어나지 마. 그랬군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65년이니까 되게 옛날이네요. 메이슨의 약국이 주인이 바뀝니다. 서든 세일업 파머시는 1달러에 팔렸어? 오스카 메이신의 오랜 어시스턴트이자 새해 주인인 세면 온스틴 씨가 신문사에 말하기를 디테일한 거는 저와 메이슨 씨 사이의 일입니다. 마산 씨는 아파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뭘까? 뭔가 여기에도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 왔죠? 조금 길을 조금 잃었습니다만. 욜란다 데 소토. 네가 그림을 좋아해줘서 너무 기뻐. 그거 그릴 때네 생각했거든.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너 멕시코 좋아할 것 같아. 아마도 여기 자연은 완전히 고향이랑 너무 달라. 아, 계속 알레그라와 그 퍼스트메이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식물이 그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미스테리어스한 섬에서
길을 잃는 알레그라 퍼스메이트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거를 생각하면 그 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 아, 여기에 침대에 누워서 널 거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다시 함께 있을 때를 위해서 좀 참으려고 했거든. 뭐를? 뭐를 세이브한다는 거지. 근데 잘 하진 못했지. 하지만 노력한 거야. 됐어. 너의 마지막 편지는 우리가 다시 북쪽으로 가기 전날에 도착했어. 우리는 이 편지를 따라 집으로 갈 거야. 내가 집에 먼저 도착하면은 우리가 함께 도착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래, 나는 되게 많은 사진을 찍고 있어. 그 다크룸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로니. 이 편지를 보내자마자 같이 간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여기도 버튼 또 있네. 걸스카우트 밴드 포멀리 known as 컵스카우트 세트리스트 롤모델 어서리티 메인스퀘일 이야기하고 인스트럭션 퍼스메이 셀프 걸스카우트 디나이얼 이렇게 없네요. Todd's band lost their singer. Todd said he sucked. Lonnie said he got sick of Todd's shit. And he was complaining about needing a new singer. So Lonnie was like, I can sing. And they were all kind of like, you can? And she was like, probably. But she's been rehearsing with them for like a week now. And I finally got to see them play in Todd's basement today. And she's actually really amazing. I feel so proud when she's on stage. It's incredible being in awe of someone you love. So everybody knows it's like a temporary situation till she ships out in June. But till then, I'm gonna be at every single show. 순서가? 오, 그동안 계속 순서로 가다가 처음으로 순서가 아닌 게 나왔네. 토드의 밴드가 싱어, 보컬이라고 우린 부르죠? 보컬을 잃었어요. 토드는 그 기존 보컬이 노래를 되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로니 말로는 그냥 그 보컬이 토드를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드는 이제 새로운 보컬을 필요로 하는데 로니가 내가 노래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에? 네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로니는 아마도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 로니가 리허싱도 하고 있었고, 오늘 토드의 지하실에서 노래하는 걸 결국 보았는데 로니는 진짜 정말로 멋졌어요. 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로니가 스테이지에 있는 게.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경외한다는 거는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일시적인 거라는 건 다 알아요. 6월에 떠나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로니가 하는 모든 주에 나 다 참석할 거예요. 오, 여기 줄 있다. 오른쪽은 내가 가본 적이 없었고, 여기 콤비네이션도 모르고, 여기 줄 보인다, 줄 보인다. Oh, it doesn't work. 보이는 것도. 이 길도 있는 테리 12살 너무 어두워서 여기 못 가겠어. 근데 분명 여기에 길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또 어딘 거지? 타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었어. 근데 이 방부터 보는데
조금 전까지 저기 지하에서 올라왔었고, 지하에서는 아까 뭔가 이상한 금고 같은 게 아직 안 열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안쪽으로 너무 어두워서 가지 못하던 구역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도를 잠시 볼까요? 밑으로 가면 아마도 이쪽이겠죠? 여기에 금고가 있었고, 이쪽이 더 있는데 이쪽으로 접근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왔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이 있네요. 그리고 아마 게스트룸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길이 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2층을 먼저 둘러본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브랫모빌 어쩌군데, 이 브랫모빌은 뭐야? 본인들이 했던 그 연극의 내용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Costume, Skeleton and Devils, Cheerleaders from the Smells Like Teen Spirit Video, Uncle Dress, Jackie Kennedy, Psycho House Girl. Psycho House Girl이로서 가장 쿨한 거는 1번. 홀에 있는 모두가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보고 있는 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 사람들끼리 수군대는 거. 왜냐면 내가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군대는 거. 그게 왜 쿨한 거야? 반어버리겠죠? That's a lie to mom and dad situation. 아까 있었던 거네. 엄마와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상황이야.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 그 스테이지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아까 그거 똑같네. 시끄럽고 진실되고 멋졌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음파처럼 움직여댔어. 아까 저널에도 있었던 말이네요. 짠. 오, 여기도 뭐가 있나? 아니네. 카세트가 있고요. 여자 아웃로우. 약간 코믹도 있고, 마크한 됐고. 리드는 됐고. 에볼루션. 만화책을 좋아하는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트 굿펠로 라이어 더블 95. 충분해? 충분히 들었어? 가부장제에 대한 킥. This one's for you, 그로스맨. 이거는 아마도 로니였죠? 로니가 그린 걸것 같고, 이런 그림들은. 얘도 그러면 로니가 만든 걸것 같네요, 왠지. Vipers. 모르겠고. 집도 있고. 피자는 다 먹었고. 레터를 읽다. 사만다한테 가네요. 그린브라이어 씨, 편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는 잘알것 같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학장이죠? 교장이라고 봐야겠죠? 데조토 씨가 당신 친구인 거는 이해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데조토 씨가 너무 그 불경한 언사로 학교의 자산에 대해서 학교에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조토 씨가 자기 자신의 락커를 이렇게 망쳤다던 것은,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당신의 락커에다가 뭔가 나쁜 짓을 했고, 그것 때문에 데조토 씨가 자기 자신의 락커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당신의 불평에 있어서 보면 유죄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의 락커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줘야 할 사람이 없던 겁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만두고 그만 이 정도로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계속하면은 너한테 안 좋은 거야 라는 거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 모든 일들이 다너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거네요. 좀 그러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 봤을 때, 로니 데조토 얘가, 로니가 자기 락커에다가 뭔가 이상한, 사실 뭐 성적이라든지 막 그런 얘기를 적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벌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 샘의 락커에다가 장난질을 했고,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로니가, 그러면 자기 락커에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이해는 잘안 가지만, 자기 락커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했다는 거죠.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거에다가. 그래서 학교가 보기에는, 여기 로니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한게 맞으니까 얘는 벌을 받고, 대신에 샘한테 한그 사람은 못 찾았으니까 벌줄 사람 없다. 그냥 내비둬라 라고 얘기한 거네요. 좀 그렇다. 셸던 그로스맨 씨. 마음에 안 드네. I don't get Lonnie sometimes. Like her band and our zine and her hair and everything are all anti-authority. But I watch her in JROTC and she's doing drills in perfect formation, following orders, no question. And there's all this stuff in the news about don't ask, don't tell. Like she's going to join the army and then have to lie about who she is. She said they don't need to know what they don't need to know. Like it was no big deal. This from the girl who trashed her locker to like defend my honor. I've learned when to stop arguing though. I don't think Lonnie even gets Lonnie sometimes. 그러게요. 나는 가끔씩 로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밴드라든지 우리 같이 만든 매거진이라든지 로니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이제 위계에 대한 대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JROTC가 아마 주니어 ROTC인가요? JROTC를 보면은 되게 훈련도 되게 잘 받고, 명령도 따르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뉴스에 막, Don't ask, don't tell. 이거 옛날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던 걸로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그냥 거짓말 하겠다는 건가? 본인이 성적 지향에 이런 거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얘기하기로는, 아, 필요 없는 거를 모르면 되지.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큰일도 아닌 것처럼, 큰일인가 싶기도 한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샘의 락커가 이렇게 어떻게 됐을 때 자기 거에다가 마찬가지로 할 정도로 또 그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 얘는 무슨 생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로니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계속 가봅시다. 여기도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나 해볼까? 뭔가 조금 더 헤비한 헤비 메탈의 느낌이. 대충 이 정도 맙시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패널이 열리고요. 여기는 안 와본 방 같기도 한데, 볼까? 여기입니다. 불을 켜자. 가디언 엔젤 오브 블레스 The house with lots of love. 뭔가 아기 방 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가기 전에
이쪽도 잠시. 왜냐면은 다락방은 크지 않을 테니까 다락방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3? 잠시. 다락방을 보기 전에 1963, 1963 까먹기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길을 잃었어. 이건 뭐야? 리차드 그린브라이어? 아빠의 아빠죠? 근데 영어 교수였었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아빠 거에 대해서 뭐라 했구나. 그나저나 그게 아니라 여기다. 아닌가?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아, 왜 갑자기 길을 못 찾지? 나 지도를 잠시 봅시다. 자, 선크룸이고 가서 왼쪽에 서번트 쿼터가 있고 거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가서 왼쪽에 서번트 쿼터가 있고 이 안에 1, 9, 6, 5 연도 같기도 해. 뭐가 있어? 뭐 하는 버틀이지? 클로브 오일. 뭐지? 시레트. 뭔가 병이 있어서 약 같은 걸 하는 건가? 아휴, 너무 거꾸로 보여. 쓰는 방법. 포이즌. 몰핀 타르타르트. Maybe habit forming. 몰핀인가? 그러니까 성인은 1개를 쓰라고 하고요. 메디컬 어드바이스가 필요하고요. 많이 쓰면 안 되고, 깨어 있을 때 써야 하고요. 스트롱 커피를 주든지. 아니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하여간 주변 것. 이 버튼은 또 뭐냐? 그럼 소디움 서 클로릭 애시드 컨스티페이션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시린지 진짜 주사기도 있어. 됐고, 레터. Return to sender. 마산시가 보냈고 메리 그린버그 씨한테 보냈죠. 어떻게 마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이 메리가 아마 그럼 엄마겠죠. Dear sister. 아, 그러니까 원래 마산, 그러니까 오스카 마산과 메리 마산이 있었고, 메리 마산이 리차드 그린브라이어랑 결혼을 해서 메리 그린브라이어가 됐고,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Dear sister, 네가 답하지 않을 마지막 어필이 될 거를 여기에 적어요. 나는 마치 섬에서 뭐그 간수며 사람이, 대화할 사람이 아무데도 없는데 갇혀있는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만 거기에 있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이 벗어날 구멍을 찾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던 그 시간 이후로 계속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모든 유혹에서 빼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내가 바라는 거는 내 자신의 그 친척한테서 이렇게 다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같이 나쁜 놈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은 내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젠가 그냥 죽을게요. With a brother's love always, Oscar Mason.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오스카 씨가 뭔가 엄마한테, 엄마라기보다 아빠의 엄마죠, 할머니한테 뭔가 용서받지 힘든 무슨 일인가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 오스카 마산 씨가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국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물려받았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마 이 시점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왜일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호러 미스터리 이런 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호러 미스터리보다 약간 티네이지 로맨스의 느낌이 조금 들다가, 근데 또딱 그렇게 보기에는, 뭔가 또안 맞는 게 있죠? 이건 또 뭐야? 그냥 그렇게 보기에는 집안에 뭔가 수상쩍은 구석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집안을 굳이 그 사이코 하우스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도 여기 살던 오스카 마산 씨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나쁜 일을 했을까 생각은 하는 게, 잠시, 이거 더갈 길이 없네? 아닌가? 왔던 그 길이잖아? 다락이 아닌, 게스트룸이고 다락이 아니네? 아직 다락방은 못 열었네요? 근데 하여간 참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가 문제지? 자, 이쪽 방향에는 뮤직 앤 컬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왼쪽부터 봅시다. 빡! 뭐야? 잘못 클릭해서 두 번째를 봤는데, 뭔가 칼을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No! 라고 돼 있네요. No! 러니, 어제 엄마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엄마, 숲이 지금 한 시간 정도 거리로 이렇게 된 이후로 거의 집에 없었거든. 그리고 집에 온다 해도 너한테 이렇게 화낸 거는 왜냐면 네가 가족이 아니고,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뭘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미안해. 괜찮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쿨하고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네가 안타깝다. 엄마는 플로리다에 살아. 우리 엄마는. 그리고 맨날 엄마랑 붙어 있어야 하거든, 플로리다에서는. 미안. 내가 이렇게 엄마에게 했던 거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닌데. 아니야, 진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 광신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엄마의 새 남편은 돈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툴이야. 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그걸 같이 사는 거는, 내 생각에는 엄마한테는 영원한 형벌이 될 거야. 그럼 너는 엄마랑 플로리다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군요. No. 이거는 그거 아니야? 무덤 아니야? 그거 텍스트북. 에스파뇨 텍스트북이겠습니다. 멕시코도 갔다고. 왠지 이걸 하고 나면 저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모션. 브루스 펜들턴 씨가 보냈고. 그린브레어 씨. 작년에 있었던 그 프린틀락 번그 화재라고 해야 하나요? 그불 피우는 거. 그 매니지먼트를 참 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리저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리저널 컨저베이션 매니지먼트 디렉터로 이렇게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서 오레곤 전반적인 그거를 다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린트락 내셔널 포레스트에서 이전에 하던 거를 이제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장소는 리저널 매니지먼트 빌딩에 있어 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일 다니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 플린트 내셔널 포레스트에 있던 그 이전 위치로 다시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엄마 얘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뭐가 있네? 티켓, 내셔널 티켓. 짠. 25달러, 3.5달러, 어덜트. 뭐야? 노 리엔트리. 얼스, 윈드 앤 파이어. 시빅 오디토리아에서 했고요. 3.5는 그러면 세금이겠지? 킹크 102FM. 네. 풋백. 여기 이것만인 것 같은데 할게. Sam, 이 skull은 멕시코에서 찾은 제일 쿨한 거야. 그리고 한 3달러 정도밖에 안 해. 아메리칸, 미국 돈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보고 싶어. 그리고 언제나 소중히 간직해. 그 1층이었나, 2층이었나? 그게 있었던 스컬이 있었는데, 그건가 보네요. 불켜, 불켜. 팜플렛. Take care about forest. 여기 저것도 뭔가. 잠시만. 젠. 목요일 날 EWF 가는 티켓 두 개를 받았는데, 내 여자친구가 가고 싶지 않아 하네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의 취향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티켓 창기가 남는데,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 춥게 비 오는 날 숲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어요? 릭. 순수한 걸까요? 여기서 하도 그런 게 많아서 순수한 의도가 아닐지도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EWF 티켓이 이건가 그러면? 맞네. Earth, Wind and Fire, EWF. 당연히 쌤이 갔다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보낸 포스트카드 하나. 이게 바티칸인가? 어디지? 바티칸 맞구나. 엄마, 아빠, 쌤. 좀 밝은 데로 가서 읽읍시다. 바티칸 이상해. 카톨릭 처치 교회는 중세로부터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 예술 작품 되게 많이 봤고, 시스틴 채플 천장도 봤고, 미켈란젤로나 도나텔로나 뭐 다른 그 닌자 거북이 이름들 붙어있는 그 사람들의 조각들도 봤어. 엄마, 우리 언제 한번 같이 와요? 이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쌤, 되게 귀중한 유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죽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오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갈 때는 바르셀로나야. 아빠 괜찮아요. 내가 뭐 황소한테 이렇게 맞아 죽을 일은 없어. 아마도. Love, Katie. 천국에서 엉덩이를 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날짜가 뭐 3월 26일인가요? 얼마 안 됐네? 이제 거의 다 왔네. 풋백. 이거는 아까 그 만들고 있다던 매거진인 것 같고, 똑같네요. 이건 완전히. 겁 조심. 샘, 아빠가 전부다. 네가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너희네 엄마랑 나는 이렇게 글로 적게 돼. 그러니까 우리 한 말이 되게 명확하게 전달되길 바라고 있어. 너는 그 사람들 만나는 거를 이번 달 말까지 금지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도 못 써. 그리고 너 이제 차도 타면 안 돼.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외하고는.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겠는데,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계속 하면은 가는 거를 그냥 눈뜨고 봐줄 순 없어. 그리고 명확하게 이게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이번 달이 끝나고 나더라도 로니가 집에 있을 때 침실에서 문 잠그고 있는 거는 허용할 수 없어. 이게 우리가 하는 마지막 경고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자민 슬립 리퍼를 사만다 티처 마추 마키 몰라. 그래서 프린시플 오피스로 학교에서 부적절한 것들을 나눠주었다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고, 슈퍼바이저 그 부적절한 게 이거란 얘기네. I had an interesting talk with mom and dad tonight. One you were never gonna need to have. I mean, you've known, right? I've known since, like, She-Ra. Mom and dad didn't, I guess. But they saw the zine and the stuff on the locker, and they were like, is there something we should know about you and Lonnie? And so here's the thing. I was prepared for them to be mad or disappointed or start crying or something, but they were just in denial. You're too young to know what you want. You and Lonnie are just good friends. You just haven't met the right boy. It's a phase. That's what I didn't see coming. That they wouldn't even respect me enough to believe me. Well, joke's on them. Because they're in for one very long phase. 뭔가, 그러니까 들켰네, 그죠? 엄마 아빠랑 되게 흥미로운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절대로 이런 걸 얘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잖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 시라 이후로 쭉 알고 있었어요. 시라, 히맨 막 이런 거 예전에 있었는데, 그죠? 근데 엄마 아빠는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 잡지를 보고, 그리고 내 락커에 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그러면서 묻는 거야. 너랑 로니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 뭔가 있는 거니?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나는 엄마 아빠가 화낼 거라고도 생각하고, 실망할 거라고도 생각하고, 아니면 뭐 운다든지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건 다 이해를 해. 근데 그냥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너 머리에서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은 정말 좋은 친구인 걸 뿐이야. 아직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이거는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을 정도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뭐 그거 이제 부모님이 해결할 문제지. 왜냐면 이제 아주 긴 그런 기간을 앞으로 겪게 될 테니까 말이야. 라는 거네요. 뭔가 되게 직접적이네. 레터가 여기 하나 있고. 먼저 축하해. 제니스 그린브라이어, 리지널 디렉터라니. 그리고 너또그 직업 수락할 거잖아, 그치? 뭘 기다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상장이라도 전해줄게? 전화해봐. 하지만 그동안 플래넬 입은 그 남자애랑 데이트는 어땠는지 얘기해줘, 세상에. 내 생각에는 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나갔다 온 거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 너희 사이에 썸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릭이 그 다른 데 여자친구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둘이 심각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이제 직접 한번 볼 시간을 가지자고. 이렇게 편지로 하는 거는 충분히 했어. 내가 너한테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가리타를 살게, 보스 레이디. 리랑 뭔가 조금 그래도 있는 것 같다라고 편지를 적은 것 같네요. 이런 거를 왜 문서로 남기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여기도 뭐가 없고, 버튼은 아주. 이 중에는 쓸만한 게 없고. 매뉴스크립.
Accidental warrior. Don't give up on this, honey. 원래 accidental savior였나요? 원래 게? 1권이? 여보, 희망을 잃지 마! 라고 이렇게 보냈네요. 그리고 왜 이쪽 불은 안 켜져? 아니, 불이 좀 안 켜지면 뭘 좀 해줘. 이쪽에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자, 그럼 이쪽 문을 열고 나가봅시다. 너무 어두운데? 이 길이 아까 왔던 길이죠? 너무 어두워. 아, 됐다. 왔던 길이고, 이제 다이닝 룸을 나와서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일단 키친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친에 뭐 별 게 없고요. 밑에는 Accidental Savior. 이게 1권이죠? 이 카세트는, 이것도 브랜드 모빌 있네. 로니 꺼네. 그래도 좀 얌전한 노래네, 이거는. 어, 입증하고. 자, 이제 키친을 돌아다녀 봅시다. 여기 뭐가 있나? 머그 정도가 있고요. 별게 없네. 여기도 컵 정도가 있고요. 별게 없어 보입니다. 냉장고도, 아,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쉬 스틱이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고, 콩이 있고, 여기 다른 베지가 있고, 문 닫고요. 우유는 이틀 전까지네. 콜라인가? 콜라. 뭐 하여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겉에 적혀있는 게 노트와 인비테이션인데, 아까 조나단 블레어 씨 딸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헬렌 매그렛 씨, 미스터 리차드 모리스 페터마흐에게 결혼을 하나 보네요. 근데 왜 블레어야? 몰라. 6월 4일. 6월 4일이면은 2, 3일 전이네요. 오레건 시사이드에서. 이걸 간 건 아니겠죠, 엄마 아빠가? 그죠? 아직 좀 너무 예전이잖아, 그렇게 치면. 그리고 샘은 베텔 로드의 크라운버거에서 일을 하는데요. 3시에서 7시 월수 목금, 그리고 토요일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일일이 건드릴 이유는 없고. 키자, 쿠키는 없고.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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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삐뚤음하게 났을까? 아, 아직 완성이 안 됐구나, 키친은.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사만다와 데니엘은 우드에 있었습니다. 어드벤처겠죠? 모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들은 숲의 나쁜 쪽으로 가서 어두워졌어요. 데니엘 이 말했어요. 너 무섭니? 그래서 사만다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더 나쁜 쪽으로 계속 갔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까지 가봤네요. 그리고 배가 있었어요. 해적배. 대체 이거 누구야? 이거 적은 사람은. 사만다는 말했어요. 내가 캡틴이 될 테니까 네가 퍼스트 메이트가 돼. 데니엘이 말했어요. 네, 선장님. 그리고 해적선으로 가서 멀리 떠났습니다. 누가 그린 걸까? 근데 왜 데니엘이잖아, 이름이.
세만다가 한건 아닐 거고. Daniel finally came over to get his game. I'd been dreading it. But he brought this story with him that I wrote when we were little. I started reading it. 맞다. And then there I was, crying at the kitchen table. He asked what was wrong, and I was thinking about how we used to be friends, how much I take him for granted. But instead, I told him about school, and Dad, and Lonnie. And then how sorry I was that I wasn't his friend anymore. He gave me a hug and said it was going to be okay. For some reason, I almost believed him. 아니란 얘기네. 한 달 전이래요, 이거. 다니엘이 예전 그 예전 이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자기 닌텐도 게임을 받으러 다시 놀러 왔어요. 아, 나 그거 싫었는데. 근데 다니엘이 내가 되게 어릴 때 썼던 그 글, 이게 쌤이 되게 어릴 때 썼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니엘이랑 같이 했던 거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니엘이 퍼스트 메이트여서 남성형이었고 이후에 적은 거는 여성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릴 때 썼던 그 글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읽었는데 읽다가 이렇게 키친 테이블에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에게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물어봤고, 아, 내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친구였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했는데, 그 대신에 내가 다니엘한테 학교라든지 아빠 이야기라든지 로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해줘버렸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다니엘이랑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도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안았는데 거의 그걸 믿을 뻔했죠. 라는 건 이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다니엘 때문인지 아니면 로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는 됐고 이걸 볼까요? KT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인지는 얘기할 거고요. 어? 여기 있다. 릭의 결혼식. 헉! 잠시, 릭의 결혼식? 2월 4일이라고? Can't make it and regret. 릭이 결혼한다니까 릭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6월 4일이고 그러니까 엄마랑 무슨 썸띵이 있었던 거는 분명 아닌 것 같고 그냥 엄마 친구가 호들갑을 떤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애니버서리 트립을 3일에 7일 사이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6월 7일이니까 오늘 돌아오겠네. 엄마는 지금 막 7일이 된 거잖아요. 샘 덴티스트는 5시 반에 있고 뭔가 이후에도 일정들이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레터가 있다. 새로운 포지션 축하드립니다. 자, 리저널 컨저베이션 디렉터 그린브라이어 씨. 이게 바뀌었겠죠? 그래서 acceptance letter를 받고 축하차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몇 주간 행운을 빌고요. 그리고 State Forestry Office에 5월 1일에 뵙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이게 설마 아까 그 릭이야? 맞네, 리처드 모리스 패터 마크 씨한테 결혼을 하네요. 그래서 릭은 결혼을 합니다. 엄마랑 무슨 일이 있던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쓸 게 없는데 백이 있고 케찹 있고 뭐 더스트펜 쓸 거 없네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부분은 궁금한데 Accidental Prior 이게 1권인가? 2권인가? Savior Prior 모르겠다. 95년 3월 28일 오 그린뷰라이어 씨 이 편지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편지가 도착이라도 하면은 행운이겠네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페더럴 에이전트도 아니고 맨인 블랙도 아니고 아니면 그 이상한 패시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Unknown Dimension은 그 특별한 주제에 대한 퍼블리싱을 하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상하다거나 이제 시대를 앞선 거의 잊혀졌지만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쓰고요. 매스 마켓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하여간 좀더 집중한다라는 얘기네요. 우리는 4년 전에 생겼고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이제 발굴하고 다시 되살리고 마치 신이나 좀비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데에 이제 힘을 썼다는 거겠죠. Such as Message of Snakeman이나 It's Inside Me나 Venusian 이런 다양한 책들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발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신의 그 Accidental 시리즈를 우리가 교회에서 봤는데, 교회 러미시데일에서 봤는데, 그 이후로 이 이상하고 다크한 미국의 그 작품의 저자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어요. 20세기를 향한 그 포가든 포털인 것 같고, 우리 독자들은 이걸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임스 본드나 해리슨 포드 같은 히어로도 있는데, 그래서 존 러셀은 이렇게 점잖고 보험원으로서 낮에는 살지만, 이렇게 밤에는 역사를 뒤집는 그 소시오패스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존 러셀은 멋진 피스키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존 러셀을 다시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길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뭘 바라냐고요? 뭐냐면은 이 책을 다시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당신이 원래 썼던 그 퍼블리셔 머큐리북은 이미 10년 전에 문을 닫았으니까 우리가 서문도 새로 써줄 거고요. 엑시던트 세이비랑 엑시던트 프라이의 새로운 에디션을 만들까 싶어요. 우리 언노운 디멘전이 리미티드로 새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커스터머들한테 직접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관심 있어 한다면은 이 컨트랙트도 있고요. 그래서 뭐 프로시즈의 일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함께 하고 싶고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책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럴 때가 되었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 그 머큐리북에서 나왔고 1, 2권까지 하고 우리랑 3권은 같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를 3월 28일이잖아. 얼마 안 됐잖아. 세달 전에 요게 와서 우리가 출판하겠습니다. 돈도 미리 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빠도 안 좋았던 상황에서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엄마도 약간 릭이랑 무슨 그 문제가 있었을 뻔했는데 아닌 것 같고, 다른 가족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고 같죠? 베레다. 걔거 아니야? ROTC 돼 있는데? 샘 거겠지? I asked Lonnie what she had to do to get ready to ship out for basic training. She said, not a lot really. You're not allowed to bring anything with you. You have no possessions, n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while you're in basic. You just train hard every day, and then you deploy from there. So, they'll just send her away. To who knows where. The other side of the country, the other side of the world. My mind, like, can't process it. She's really going to be gone. Just gone. 그렇군요. 순서가 바뀌었나? 나는 러니한테 그 훈련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 그리고 러니가 대답하기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어차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소유하는 것도 없고, 훈련소에 있을 동안에는 외부랑 연락도 할수 없고,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하다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건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반대편? 아니면 이 세계의 반대편으로? 내 마음은 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정말로 가버린다는 것과 가버린다고. 자, 아빠가 샘한테 보냈네요. 샘, 네 엄마랑 나는 주말 동안 길게 떠날 거야.
우리 애니버서리를 위해서 3일에서 7일까지 말이야. 우리는 골지에서 캠프를 칠 텐데 집으로 돌아올 때 연락할게. 키친이 아직 레노베이션 중이라는 건좀 미안한데 컨트랙터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테이블에 $40 있으니까 필요하면 피자 사 먹고 착하게 지내. 야, 근데 아무리 고등학생이지만 애만 혼자 놔두고 그래도 되나 싶네요. 크라운 버거스라나 봅니다, 쌤은. 러니, 우리 부모님이 타운에서 떠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집을 우리만 있을 거야. 내 방에서 정말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봐. 에틱에 있는 우리 그 장소로 가는 대신에 말이야. 물론 그 다락방이 뭐 그런 머스티 얼루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 방이 훨씬 더 따뜻하잖아. 쌤, 니네 부모님 없으니까 니네 부모님 방에서 하는 게 어때? 로니, 그건 좀 그래. 하지만 그런 네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덮어. 소다캔, 밀크. 미국에도 이렇게 그걸 하네? 그 뭐냐?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맞죠?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하네요. 잠시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다본 건데. 이쪽에서 왔고 일로 가야죠.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거. 어두워서 좀 이쪽에서. 너무 어두워서 이쪽에서. 됐다. 엄마, 아빠, 쌤. 바르셀로나 비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빠랑 쌤. 아마 가우디 성당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건 되게 이상한 외계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 마지막 목적지인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돈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싼 스탠바이 티켓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언제 집에 가게 될지 연락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연락드려서 미안해요. 다시 볼수 있으면 당연히 다시 보는 거고. 곧 다시 보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가 보죠? 가우디 그게? 진짜? 진짜? 정말? 이렇게 된 거라고? 뭔가 되게 웅장한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고. 풋백. 여기도 뭐가 있는데? 로니의 마지막 공연이 됩니다. 6월 3일, 토닉. Lonnie had her going away show with her band tonight. She's so incredible on stage. When she was singing, I could practically forget everything. That we only had 48 hours left. That I don't know what comes next. That I can't live without her. Then she dedicated the last song to me. I couldn't take it. I was out on the curb in the alley, sobbing till my ribs hurt. I would follow her anywhere, Katie. But I can't. Where she's going. After a long time, she found me. She said she was sorry. She said,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I just wanted to make you happy. I said, I don't think you can anymore. 이제 며칠 전이에요. 6월 3일이에요. 로니는 마지막 쇼를 했죠. 떠나간다고. 그래서 로니는 온스테이지에서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로니가 노래 부를 때 나는 정말 모든 걸 잊을 수도 있었어. 우리한테 이제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로니 없인 살수 없을 것 같다는 것도, 그리고 로니가 마지막 노래를 나에게 바쳤네요. 근데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장소 밖에 있는 그 커브에 나와 있었고, 거기서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니가 가는 곳을 내가 갈 수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로니가 나를 찾았어요. 나한테 미안하대. 그리고 말하네요. 상황이 좀 달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난 정말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말했죠.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네가 날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랬군요. 그랬구나. 죽은 건 아니겠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 이게 아무래도 집이 좀 그런 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 쪽도 일이 제대로 잘 풀렸고 하니까 얘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죽은 건 아니고 집은 나간 정도가 아닐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리조또, 피자. 이게 왜 있는 거야? 별게 없고요. 진짜 별게 없는데? 노트가 왜이 안에 있어? 말이 돼? 쌤, 이걸 어떻게 더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군대랑 계속 같이 살아왔던 거고, 이거는 그냥 나의 일부 같은 거야. 우리 아빠의 군대 친구들은 그냥 가족 같아. 난 언제나 내가 군대에 다 가게 될 거라고 계속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상황이 좀 달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 어쩌면 언젠가 내가 그 기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네가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네가 더 유명한 작가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눈 감고도 탱크 엔진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땐 우리가 함께 있을 수도 모르고, 그때까지 로 끝나네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죠? 오, 이건 뭐야? 온실이 있어? 집에? 액시덴탈 휴먼도 있어. 시리즈가 대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아빠? 스트롱, 이건 엄마 거. 뒤에는? 오, 여길 가는 거야? 스트롱 바인으로? 없어. 책은? 이미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언노운 디멘전이잖아. 어쩐지 맨 처음에 봤던 거는 엑시덴탈 파라이어였지만 이게 아니었어. 까만색 책이었어,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약간 그 교정본 게 아닐까 싶네요. 일단 하나씩 봅시다. 먹은 됐고, 카즈씨. 오, 좀 멋있다 이거. 존 러셀이 다시 인쇄된다니, 출판된다니 얼마나 즐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새 에디션 카피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버 아트 되게 멋있었어요. 언노운 디멘전이 새로운 머티리얼을 찍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한건 아는데, 작품이 새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 뭐 영감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존 러셀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매뉴스크립트를 또 쓰게 됐어요. 어쩌면 당신이 이걸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리플렉티브하고 인트로스펙티브한데, 그 언노운 디멘전 작가들이, 독자들이 예상하는 그런 이상함은 빠짐없이 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언노운 디멘전이 한번 추구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적어도 존 러셀의 어드벤처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끝이 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새로 책을 썼고 그거를 보냈나 보네요. 커버 커피. 존 러셀이 전화를 받은 걸 맞을까요?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삶을 두번 살렸습니다. 그는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거의 잊었네요. 미래의 그 위험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그 시간의 립이 다시 열렸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물었죠. 대통령이 위험에 빠져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구해야 할 삶은 당신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걸로 되는 거네요. 그게 아까 요 책. 엑시스텐셜 휴먼인 것 같군요. 일단 그전에 아싸, 여기서 우리가 할 거야. Understairs의 Secret Foyer 오른쪽 밑에 있군요. Midnight Final Preparation이 완료되었어. We agreed our last night together would be our happiest ever, and we'd forget tomorrow was going to come at all. It worked for a while. We had a good time seeing Oscar off. Then ran up to the attic to look through our photos, to find one for Lonnie to take with her. And looking at them, I realized they were all in the past, and there wouldn't be any more. I didn't know what I was going to do, and I cried. And she held me. She said she knew it was hard, but life would move on. I said I didn't want my life to keep moving without her. That's when she cried too. I was so exhausted. I must have fallen asleep like that in her arms. In the morning, I woke up and I was finally alone. 거의 끝이네요. 죽는 건 아니겠지,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의 마지막 밤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 내일이 올 거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스카도 잘 보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우리 사진도 같이 봤고, 그리고 로니한테 내 사진 한 장도 줘서 가지고 가라 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다 옛날 이야기라는 거를 알아차려 버렸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느꼈죠. 그리고 뭘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울었고, 로니가 나를 안아주었죠. 로니가, 힘든 일일 거라는 거는 안다. 하지만 그냥 삶은 계속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로니 없이 그냥 내 삶이 계속 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자 로니도 울었죠. 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그렇게 로니 품에서 잠든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고 눈을 떴을 때난 결국 혼자였어요. 그랬구나. 열 수가 없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겠죠? 포이어로 왔고요. 이 밑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남은 것은 여기랑 에팅만 남았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건가 보다. 아, 여기서 그 오스카 메이슨을 보냈다는 게, 에티켓이다 보냈다는 게 여기군요. 이 책은 뭘까요? 포지션과 엑소시즘. 그건 뭐, 이해하고. 네임택. 메이슨 페머 파머시의 이게 그 사진이고. 뭐 초크야 뭐. 별게 없고. 이거네 그냥.
the sunset light in this house is the saddest thing I've ever seen. I just want to sleep. When I'm in the attic, it almost feels like Lonnie could still be here. She's just downstairs. I'm just waiting to hear her pull down the hatch and come running up. Maybe I'll go up to the attic and wait. 이게 바로 어제 이 집에 해가 지는 빛은 내가 지금껏 본 가장 슬픈 광경이야. 그냥 잠들고 싶어. 내가 다락에 있으면 마치 로니가 여기 있을 것만 같아. 바로 아래층에서. 그래서 로니가 해치를 열고 달려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야. 어쩜 그냥 다락에 가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거를 열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행이라 해야 하나?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림을 그려놨네요. 샘, 우리가 가졌던 걸 영원히 기억할게. 사랑해, 로니. I said yes. Oh my god. Katie, I fell asleep in the attic in Lonnie in my old spot and I missed the first two calls. I just barely caught the third one before the machine got it. And it was Lonnie on a payphone. She'd been on the bus to Basic and she said she couldn't think of anything but me and us and that she couldn't go through with it, with the army and being a part and all of it. And so she got off the bus in Salem. Salem? She said, Sam, I want you to pack up everything you can and get in your car and come find me. And let's just drive until we find somewhere for us. And she asked me if I could do that. And I said yes. Yes. 왠지 이게 그럼 끝 아닌가? 다른 게 남나? 뭔가 두 칸 더 있네? 세상에, 케이티, 내가 그 다락에서 잠들었어. 로니랑 내가 함께 있던 그곳에서. 그래서 그 처음 전화 두 번은 받지를 못했네. 그래서 기계가 잡기 전에 세 번째 전화는 내가 달려가서 받았어. 그게 로니가 공중전화에서 건 거였어. 로니는 훈련소로 가던 버스에 있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했나 봐. 로니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 그리고 우리.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군대랑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랑 이 모든 건 말이야. 그래서 로니는 세일름에서 버스를 내렸어. 그리고 말했어. 샘, 이제 모든 거 다 챙겨서 차에 타서 날 찾아와. 우리 같이 그냥 드라이브 하자. 우리를 위해서 그 어딘가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로니가 나한테 물었어. 내가 그럴 수 있겠는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래, 된다고. 그러자고 대답을 했네요. 이건 뭐지? 픽서. 알칼라인 픽서는 뭐 하는 거야? 아, 여기가 그거구나. 그 암실 사진 찍는. 그래서 픽서가 그거구나. 여기 그 현상. 현상한데 쓰이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주요한 내용은 다 끝난 거 아닌가? 뭐가 더 남은 거지? 엄마 아빠 얘기도 끝났고
오스카 씨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여기가 인디인가 보다. Katie, I'm so sorry that I can't be there to see you in person. That I can't tell you all this myself. But I hope as you read this journal and you think back, that you'll understand why I had to do what I did. And that you won't be sad and you won't hate me. And you'll just know that I am where I need to be. I love you so much, Katie. I'll see you again someday. Love, Sam. 이렇게 엔딩이 됐네요. 이렇게 끝이 난것 같고, 약간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깔아놓고 실제적으로는 티네이지 로맨스물이었네요. 나름 독특한 느낌이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플레잉 둘이 만났다 라는 거겠죠. 이거는 이렇게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다른 것들은 대충 정리가 됐는데 오스카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찾아내지 못한 것 같고요. 찾아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건지. 그리고 아까 그 오스카 씨 뭐냐 주사기 들어있던 그 금고 뒤쪽이 어두워서 못 갔는데 맵에는 표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 외에 사실 엄마 쪽 이야기라든지 아빠 쪽 이야기는 아빠는 뭐 색이 잘안 돼서 되게 힘들어 했지만 그거야 뭐 다시 출판하고 그 다음 책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잘 끝났고, 엄마는 이제 아빠랑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러다가 릭을 만나서 뭔가 썸씽이 있을 뻔했던 것 같지만, 근데 릭은 여자친구를 줘서 결혼을 잘한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엄마의 친구가 조금 호들갑을 떤 걸로 생각이 돼서 그거는 애초에 별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 샘이라는 동생, 여동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라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 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Sam, where are you?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Please be there.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글뿐이야 달리단 밤양